기계공학부 민성현 군이 10분 동안 이번 학기 PBL 보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민성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배운 내용에서 제가 주로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이제 그 뭐 나중에 그 선형대 수학에서 어느 행렬을 분해할 때 거의 반드시 들어간다 보는 고유각과 고유벡터,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거를 통해 이제 행렬을 분해하는 QL 분해와 SVD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챕터 2 미적분에서는 그 경사감법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미적 그 어떤 함수에 대해 예측하기 힘들 때 이런 경사감법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한 그 미분을 할 때 저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미분법이 통하지 않을 때 뉴턴이 제안한 혹은 뉴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시에 제안했다고도 하는 미분법이 아니라 그냥 뉴턴 메서드. 네, 뭐 뉴턴 메서드를 통해서 그 네, 뉴턴스 메서드를 통해 그 이러한 함수를 간접적으로 미분해서 그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규 분포 같은 아주 극소수의 내용만 배워서 이런 포이슨 분포 같은 다양한 분포가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포를 통해서 어느 함수를 이런 다양한 분포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여러 것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 얼마 전 그 교수님이 그 뭐지 그 뭐 질문한다고 해서 올려주신 거라서 써놨는데, 이 CLT는 이제 중심극한정리라고 해서 이제 확률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독립 변수 n의 평균의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그다음 QQ 플러스 할 때 Q가 뭐의 약자인지 찾아봤는데 그 퀀타일의 약자고, 그 뜻은 이제 확률 분포에서 동일한 확률 공개를 쪼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QQ 플러스는 그러한 쪼갬을 통해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 4에서는 이제 PCA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고, 이제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로운 기저를 찾아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선형 데이터와 연관성이 없는 초차원 공간에 변환해서 이제 많은 그 빅데이터를 좀 더 분석하기 쉽게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의 뜻은 이런 것과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게 된 다섯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Q&A라고 해서 제가 Q&A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일단 뭐 앞에 번은 좀 제끼고 그 여기 보면 그 시간을 그 어느 분석을 할 때 그 시간이 낮아진다라고 누가 쓴 게 있어요. 사실 그게 제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당연히 컴퓨터가 계산하니까 정확도 인간보다 훨씬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인간과 차이가 있을까 하면 이제 당연히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간도 이제 비효율적으로 가면 당연히 시간이 몇 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이 축소되고, 뭐 알파고에서 봤듯이 알파고가 받아올 때 막 처음에 몇 시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초 이렇게 그 초재기를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 진행 내용 이해하고 있는가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광범위한 넓이를 얕게 지나가는데, 저는 좀 한 곳을 좀 깊게 파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선형대 수학을 지금 듣고 있고 이제 선형대 수학을 거의 다 들으면서 이제 처음 이해가 안 됐던 그 QL분의 SVD 같은 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다른 수학 과목과 병행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인터넷이나 특히 그 게시판을 이용했는데, 그 사실 그 게시판이라는 게 저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그 저희가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질문을 하는데, 이 게시판을 사용하면 교수님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보니까 Q&A 할 때 그 거의 그냥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거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 같은 건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질문 위주로 해서 이것이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게 처음에는 가우스 거법이지만 지금 가우스 거법 낼 때는 아니지. 네. 이게 하나가 더 새거가 추가되지 않으면 감점 요소죠. 합시다. 그리고 그 Q&A에서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하자면 그 주로 고학번들이 처음에 활동량이 많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학번이 낮은 사람들도 되게 활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좀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뭔가 찾아봐서 질문 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한 것을 쭉 쓴 거고요. 이 코드들은 폰트를 줄여서 짧게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합시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서 그 솔직히 처음 할 때는 이 수업을 좀 드랍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교수님이 열정적이신 건 좋은데 약간 처음에는 좀 많이 피곤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막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너무 할 것도 많고 내용도 어렵다 보니까 하지만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네. 융합 전공의 전공 과목이야. 융합 전공학과가 생겼잖아요. 무슨 과로 들어왔건 나중에 융합 전공학과 세 개쯤 있는데 융합 전공학과로 졸업을 하려면 근데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이제 핵심 교양 같은 걸로 그냥 적당히 학점이나 따고 넘기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워가지고 약간 드랍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한번 그래도 버텨보자 하면서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고 그다음에 그 수학적 개념이 어렵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나중에 사다전 쪽을 배우면서 이제 대충 인공지능이 어떻게 흘러간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통계 파트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계가 필요하고 필요하겠다니 통계를 통해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종강이 다가오면서 이제 뭐 시험이고 뭐 그냥 종강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PBL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쓴 것을 쭉 정리하니까 아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쭉 정리한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이제 한두 달만 지나면 뭘 배운지 잊어버리는데 이번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한 걸 쭉 볼 수 있어서 특히 많이 남은 수업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색깔 좀 달리하고 강조할 네.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더 좋았겠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